조치를 올리고 너를 목까지 데려다 주지 못해 미안해. 하지만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있단다. 세한테 그랬잖아. 미안해. 너를 무태까지 데려다 주지 못해. 하지만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있단다.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? 지금 바다에서 노인의 낚싯줄에 입이 걸린 물고기가 노인의 친구군요. 하지만 노인은 지금 친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물고기 입장에서 노인이 자꾸 야, 나 너가 친구야 그랬잖아. 네. 물고기 입장은 어떨까요? 지금 화날 것 같습니다. 화날 것 같지? 왜냐면 친구라 생각해놓고 자기를 죽일 거면서 친구라 하려고. 막장이네? 우리가 막장이 아니고 노인이 막장이네? 그렇지? 여기 예전에 거 보면은 난 널 오늘에는 죽이고 말게 문장이 있었잖아요. 어, 맞아. 여러분은 지금 와서 친구라 하는. 그 노인은 물고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자기는 자꾸 친구라 그럴까? 노인이 왜 그럴까? 왜냐하면 친구라고 편안하게 했다가 그럼 힘이 부족했잖아요. 그때 낚시줄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친구라고 해서 고기의 그 관심을 좀 편하게 만들려고. 자, 그래가지고 바로 복사를 시켜버리려고. 야, 낚시꾼으로서 야 물고기야 넌 내 친구야 하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만 느껴지진 않네. 물고기 입장에서는, 그치? 네, 물고기 입장에서는 친구라는 것을 죽이려고. 그러니까 또 뭐 어른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뭐 넌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뭐 어디 그 나라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잖아, 그치? 그때는 막 국민 여러분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. 당신은 저의 친구입니다. 그러지만 막상 선거에 되고 나서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거만해져요. 거만해. 어? 거만해. 거만해지지 또 어른들이. 이렇게 딱. 아, 너도 이렇게. 그걸 알아? 네. 어떻게 알아 그걸? 보통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. 사람이 말해봐.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의 어쩌고저쩌고 먼저 뭐 이런 게 예술을 했어요.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풀어받아.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됐어. 당선됐어.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부탁하러 왔어요. 그 부탁을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했고. 돈 아까워지. 그러니까 막상 어른들 중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뭐 친구입니다, 여러분의 하인입니다 그러지만 막상 올라가고 나면 거만해지는 어른들이 좀 있다는 거지? 네, 돈 많이 쓰고. 돈도 많이 쓰고 많이 받고? 네. 어, 아, 그 너가 알고 있구나.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애 땅도 때리고. 땅도 때리고. 그런 어른들이 좀 네가 보기 좀 그래? 그런 어른들이 힘이 세서 멋있어 보여? 아니면 조금만 아쉬워? 인성이 좀 아쉬워? 저기 버리는 거. 아, 저기 쓰레기 버렸으면 좋겠어.